부산의 대표적인 축제, 바로 부산 불꽃축제가 오는 26일 열립니다. 광안 대교와 광안리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웅장하고 화려한 불꽃들의 모습을 놓치기 싫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베스트 명당 장소를 꼭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가보시죠. 올라가는 수고를 감수한다면 부산 불꽃축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. 바로 이곳 한경산 전망대입니다. 불꽃의 모습을 부산 시내와 함께 정면에서 볼 수 있어 좋지만 현장의 느낌을 제대로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 해운대 백사장을 거니다가 만나게 되는 동백섬. 그 동백섬을 거니다가 만나게 되는 이곳, 바로 누리마루입니다. 누리마루 전망대 역시 관람하기에 좋은 곳입니다. 가족과 함께 늦게 오셔도 가장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. 다만 작은 불꽃의 경우 광안대교에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. 푸른 바다, 붉은 불꽃의 스케일을 느껴볼 수 있는 이곳, 바로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. 이번 주 토요일 광안리 해변로와 중앙 무대를 중심으로 거리 공연과 불꽃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단, 많은 인파와 차량 통제로 교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. 그 외에도 장산, 마린시티 등 불꽃 축제를 보기에 좋은 포인트가 있습니다. 작년보다 더 강력해지고 차별화된 부산 불꽃축제의 현장, 직카시 승격 50주년이라는 축하 메시지를 담아 50년의 사랑, 부산이라는 테마로 불꽃축제 현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